니들은 뭐야? 선생님, 어젯밤 일은 죄송합니다. 제가 친구들에게 가자고 해서.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을 사용한 건 잘못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, 선생님. 죄송합니다. 반성문 제출하고 어떤 징계든 받겠습니다. 밤늦은 시간에 쓸데없는 짓들 하고 다니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? 반성들 하고 있다니까. 알았어요. 뭐 마무리 잘 됐고. 학부모님들께서도 앞으로 더욱 주의하시겠다고 그 약속들을 하셨으니까 이번엔 조용히 넘어가도록 합니다. 자, 다들 자리에 앉아. 저, 선생님. 또 뭐? 저희가 임시학급회의를 했는데요. 임시학급회의? 담임선생님의 징계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. 뭘 제출해? 지난번 면담 때는 저희들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저희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 주셨으면. 내가 너희들한테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었나? 마선생 문제는 어른들이 잘 알아서 정리한 거라고. 이대로 담임선생님을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. 저희 뜻이 교육위원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, 교감선생님. 학교 입장하고 교육위원회하고 똑같아. 마선생 같은 문제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라고? 반 전체 의견을 모았습니다. 담임선생님에 대해 저희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. 야, 녀석들아! 이건 니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! 무슨 담임 문제가 학생들 그 인기 투표로 결정되는 건 줄 알아? 그 쓸데없는 그 생각들 하지 말고! 그 이번 시간 뭐야? 수학이야? 그 연습 문제 풀면서 자습들 하고 있어. 아, 예, 예. 아, 예, 그 서류는 올렸는데 그 공문 한번 확인해 보시고. 예. 결국 학교도 말렸으면 버린다는 얘기네. 왜 맨날 우리 얘기 무시해? 우리들 담임인데? 어른들 맘대로 결정하면서 왜 항상 우리들 위해서라는 건데? 우리가 뭘 원하는지 제대로 듣지도 않는 거잖아. 이제 어떡하지? 그냥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거야? 어떡하자고. 우리가 직접 교육위원